hello everyone i'm so excited to be here my name is alex sigaris and i'm going to interview someone from naver d2sf who's the head of operations here mr yang sang-hwan thank you for joining us 어, naver D2 Factory, yang Sang 네, <laughs> well very excited we have a lot of questions so let's go ahead and just dive right into it so can you introduce to us the role of not only naver d 2 s f but also the b u n d n g branch as well which opened in May. T2 스타트업 팩토리는 2015년도에 설립됐고요. 어, 쉽게 말해서 커플 벤처링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그분들의 성장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네이버 스타트업이 어떤 일들을 같이 함께 할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강남역 앞에 D2STAR FACTORY 센터를 만들어서 7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모델을 이제 네이버의 신사옥 안에다가 짓는 형태로 저희가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어떤 실험이냐면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실이라는 의미로 해서 스타트업이 네이버란 이 거대한 공간과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플랫폼과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좀더 가까이 빨리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프로젝트를 이 공간 안에 세팅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입주를 해서 이미 네이버와 어떤 다양한 시너지를 내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동을 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ell, I'm certainly curious about how this works and how it's been successful because the idea of synergy is so important. Can you tell us about the fact that you're in your eighth year? Tell us about your achievements so far. Okay, um, 저희가 8년간 약 100여 개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 성장하셔서 지금 현재 기업 가치의 누적 합으로는 약 3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스타트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스타트업과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8년 동안 약 13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을 네이버와 교류를 하는 역할들을 계속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약한70% 정도가 네이버랑 실제로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 정도로 잘 성장을 하셔서, 어, 네, 많은 형태의 그런 협력 사례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Well, there's been a lot of success. Can you tell us about some specific startups and maybe some of the results that they have seen? 어, 2018년도에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CrowdWorks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 스타트업은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예를 들자면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좋아야지만 좋은 AI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은 결과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한 데이터 품질 높은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때 그 크라우드웍스 한 스타트업을 저희가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하고 그 스타트업이 네이버와 함께 쓸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빌딩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엔지니어들이 다그 스타트업이 만든 솔루션에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다 인풋을 넣고 네이버 디자인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사용성,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디자인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는 형태로 해서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 결과 약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이버와 그 크라우드 웍스가 한 350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그 크라우드웍스라는 그 스타트업이 네이버의 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처리한 그 데이터의 수가 3천만 건이 넘고요 그 수혜로 그 결과물로 저희가 뭐 파파고 같은 이제 그 번역 통번역 프로그램이라든지 네이버의 각종 영상 솔루션이라든지 심지어 지금 이제 So you mentioned something interesting earlier which was CVC which is corporate venture capitalism. How does that differ from venture capitalism, regular VCs and also government institutions or other institutions? Mm -hmm. that support these startups in Korea. Um, CBC 하고 VC 자체는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VC는 financial gain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이제 투자한 만큼 얼마를 벌겠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CBC는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 앞에 corporat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기업의 어떤 그 사업적인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B C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투사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형태의 기술이나 혁신성들을 외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수혈할 수 있을까, 같이 뭔가 만들어 볼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C B C이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의 어떤 목적성보다는 전략적 관점에서의 목적성을 저희는 아주 강하게 띄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제, 지금 이 기업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해서 향후에 얼마를 벌겠어라는 건 저희에는 없어요. 저희가 투자를 할때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 하진 않고요. 이런 회사에, 이런 기술에 투자를 했을 때 네이버가 시너지를 내서 네이버가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시장에 새로 진출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사용자 가치를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 어느 글로벌이나 어느 리전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요. 그게 저희 투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CBC와 VC는 굉장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은 CBC들도 어, 안에서 또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폼, 포맷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CBC 중에서 아주 유명한 뭐 구글 벤처스 같은 그런 것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쪽은 사실은 대부분 어, CBC 자체가 독립적인 엔터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자회사이긴 하지만 어, 재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엔터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회사 스스로가 이렇게, 어, 생존하고 이렇게 서스테니빌티를 갖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역시나 파이낸셜 게인을 얻기 위한 형태의 투자를 할수 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회사와 분리되어 있는 자회사 형태의 CBC들은 파이낸셜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의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디투사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자회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네이버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네이버 안에 있는 조직이고 경영진 직속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있는 엔터티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있고, so, Navers, D2SF, uh, you have Kangnam, and now you have Bundang. You seem to be expanding a lot and expanding your investments, especially in these new technologies, these mm. new areas that sometimes aren't even proven yet, mm. but it's the future. Why are you, maybe the right word is aggressively? Or why are you in these new 네이버는 어, 좀 복합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컴퍼니들이 좀 있죠. 구글,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회사들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심플한 편이거든요 광고면 광고, 아니면 서치 엔진이면 서치 엔진, 뭐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아니면 이렇게. 어, 뭐, 컨텐츠면 컨텐츠, 미디어면 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좀, 뭐랄까요, 약간 그, 메이저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구글의 서치 엔진과, 어, 그 아마존의 커머스와, 어, 아튼 그런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미디어 테크 컴퍼니의 약간 그 컨텐츠 비즈니스, 막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되게 독특한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편이라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어 네이버가 되게 다양한 형태의 방향성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moving forward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성과 맞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약에 어떤 search engine만 한다 아니면 커머스 만한다고 했을 때는 한 쪽의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hit ratio를 높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그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글로벌하게 진출할 경우에는 저희도 역시나 그 어떤 그 기술 투자의 스펙트럼 자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로보틱스라든지 AR, VR, XR, 메타버스,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the 네, globally talented tech company so recently we've heard a lot about the liquidity mm -hmm. period, the liquidity party in korea mm -hmm. is now over, uh, and it's all about profit over growth. we need profits in our startups. what is neighbor d2sf's position on this? And how do you feel about the profitability of your own startups? Okay. Um, D2 Startup Factory가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약80% 정도가 B2B를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아시기면 아시겠지만 소비재 시장들 있잖아요. B2C 마켓은 굉장히 플럭트레이션이 심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 심리가 확 줄어들고 네네. 사람들이 예금을 은행을 찾기 시작을 하니까 돈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들은 순간에 무너지는 경향성이 높은데 B2B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결국은 내 파트너가 내 고객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일정한 수요를 갖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B2B 하는 스타트업의 파트너십인 기업들도 결국은 B2C 고객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공급망의 다양화라든지, 뭐, 가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진출하는 로컬라이, 그, 리전 자체의 어떤 다양성을 통해서 그 전략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대기업들이 많, 단 말이에요. B2B 스타트업들의 고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트너만 잘 찾을 수 있으면, 오히려 B2C 스타트업보다 이런 식의 훨씬 더 서바이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B2B 영역에 집중하는 테크 스타트업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어 많이들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희 투자한 스타트업들이 약 1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서바이벌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약97% 정도가 되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장업을 하고 나면 3년 정도 지나면 생존율이 한60%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40%의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 나갔다,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이게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3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70%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시장에. 사라진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제 투자를 한지 지금 8년 차에 접어드는데 생존율이 지금 97%라거든요. 그러니까 100팀 중에서 3팀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청산을 하신 건데, 말도 안 되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숫자란 말이죠.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그 사, 경제 상황에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이나 그런 단단함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조 스타트업에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이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그런 저희 팔러스 자체는 앞, 내년에도 계속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요. 반, 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기술 기업들한테는 지금 이런 이제 유동성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서바이벌 할수 있는 기업들한테 B2C 기업의 과거에 갔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갈수 있거든요. 아, 여기는 살아남네. B2C 기업들은 다 사라지는데 여기는 살아남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자본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팀들이 더 성장을 크게 할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so a bit of a personal question I'm going to CES for the first time next year really and I'm I'm so excited <laughs> I'm wondering will I see any of the startups that are here in Las Vegas next year mm -hmm. um, 저희 포트폴리오 사 중에서 약 20개 팀이 내년도 CES에 출전을 하고요 작년에 한 16개 정도 팀이 나갔는데 매년마다 계속해서 나가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한 8개 팀이 아마 CS, Innovation Awards 받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팀은 좀 재밌게도 그, 어, 삼관왕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에바라는 스타트업이고요. 그, 전기차에 필요한 그, 이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로봇 형태로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삼관왕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만, 만약에 가시게 되면 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Oh, perfect <laughs> uh, Alright, so last question then for a lot of people who are interested. What is it that Naver D2SF is looking for in a person uh, in in a startup or Could you give some advice for people who are looking to be a part of the ecosystem here? Okay um, D2 Startup Factory 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트업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되게 넓고 되게 낮게 위치한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든지 저희한테 접근하시고 말 걸고 놀러 오실 수 있고요. 왜냐면 저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하셨으면 들리는 동네 카페나 찻집이나 뭐 사랑방이나 동네 그냥 조그만 그런 그 마면 팝스토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물적인 어쩌까 환경을 갖고 있고,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늘 네이버와 같이 협력을 하고 싶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노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어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해외든 뭐 한국 아니든 굉장히 외로워요. 왜냐하면 어, 넌테크라고 저희는 테크와 넌테크라고 저희는 구분을 하는 편인데 넌테크 영역에 있는 스타트업 대비해서 테크 스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10분의 1이 채안 돼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10분의 1 정도가 채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서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지 서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8년 동안 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왔었고 그게 지금 100억 회가 넘는 기술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만든 커뮤니티로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한번 뭔가 네이버와 함께 뭔가 미래를 받고 싶,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강남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습니다. Well, it's really interesting to learn all about everything that goes on here and about the companies involved, but also your vision for that future that you've been talking about. So, thank you so much. 네, yeah, uh,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버와 같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